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KMW가 되겠고요. KMW는 이제 5G 관련 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5G 관련 주에서도 이제 대장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MW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KMW. KMW 종목 분석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종목은 굉장히 이제 대장주고, 굉장히 무거운 시총이 3조 정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퍼가 2019년 기준 28배, 그리고 2020년엔 66배, 거의 한 3배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대비. 그걸 퍼라고 하면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해당 기업의 주가 수익의 관계를 숫자로 표현한 건데,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척도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이제 비례해서 매출액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2017년에 2,000억, 2018년에 2,900억, 2019년에 6,800억, 거의 한 3배 반 정도, 2배 반 정도 뛰었고요. 2020년에 4,000억 정도 되는데, 사실 더 매출이 적어졌다고 이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건데, 사실 그렇게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다. 적자를 보진 않았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장주기 때문에 시총도 3조가 넘고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사 나온 게 KMW 5G 장비 수출 본격화 전망. 한화금융투자 8일 KMW에 대해 5G 장비와 관련 향후 미국 수출 증가 및 국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 제가 요거를 어제와 이제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빠르게 어제는 좀 디테일하게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KMW 경우 지난 9월 삼성전자 버라이즌 대규모 5G 장비 수주 이후 최근 3개월간 호재가 없던 상황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이달 다수의 호재가 출연할 전망이어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현지 시간으로 오는 8일 미국 요런 거죠. 이런 이제 5G 장비 수주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지난 8월 경매한 기존 3.5 GHz 대역에 대한 장비 주문서 또는 매출이 연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 뭐 이런 식으로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사는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5G 장비 수주가 굉장히 본격화되겠다. 사실 이제 팩트는 그거예요. 5G가 요번 연도에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냐? 코로나 때문에 투자 지연이 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KMW 이제 차트 분석을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격 조정을 이렇게 받았죠. 이게 받은 이유는 9월 8일 날 이제 89,500원인데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은 이유는 전날부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때죠. 9월 8일 기준으로 전날부터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불안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왜냐면은 뭐 그때 많이 올라줬으니까 이때 시작으로 해서 많이 올라줬으니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막판에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끝났죠. 이때가 가장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하락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지라고 뭐 거의 89,000원에 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왜 6만 원까지 막 떨어지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많이 올랐다라고 보여져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그리고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종목 분석을 한번 보시면 여기 부분 있죠. 배당 수익률이 아예 0%예요. 그리고 신용 비율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여기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부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이 KMW 신용 잔고 비율이에요. 제가 이전에 이제 봤을 때는
신용잔고가 3%대 정도 됐었어요. 3%. 3%대였고, 신용잔고가, 5%까지 올라간 거를 제가 봤는데, 5%니까 2% 더 급등을 했죠. 신용자금은 만기가 3개월이기 때문에 단타성이 강한 자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많이 오를수록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개인들이 이제 신용을 많이 이렇게 써서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것도 많지만 단타도 많이 치고, 그래서 지금 이때 이제, 이때 하락은 이제 신용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좀 털어내기 위한 세력들의 이제, 개인 물량들을 많이 털어내기 위함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또 이제 RSI 지표로 보았을 때 이제 또 과매수 구간이었어요. 이때가 과매수 구간이었고 RSI 지표가 70이 넘으면 과매수 구간으로 잡는데 현재 67.88로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된 모습이에요. 더 떨어지고 있는데 해소된 모습이지만 한창 올라갈 때는 70% 아70 수치가 72였어요. 수치가 72여서 요거는 차트를 한번 참고를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제 뭐 단타치기로 또 유명한 투신과 금투 물량이 많이 빠져나가고 중장기 투자 성격이 강한 연기금이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점을 보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타 관점의 분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시간 조정받고 계속 우상향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한번 봐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삼성전자 이제 호재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관련 수혜 기업인 이제 에이스테크나 서진시스템 그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 랠리를 많이 펼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5G 섹터 전체가 당분간 조정을 받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내년에는 이제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투자주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급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드릴 거고요. 이게 많이 떨어졌다고 5G나 아니면은 뭐 흔히들 이제 아시는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은 요번 연도에 뭐 단타나 아니면은 뭐 단기적으로 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 장기적으로 내년까지는 한번 봐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방송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내일 또이 KMW가 어떻게 차트 대응이 될지 제가 다시 한번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소장님께서 이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리딩을 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신 후에 여기 상단 부분 홈페이지 클릭하시면 여기 라이브라고 깜빡깜빡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고 하단 부분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기에 게시판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오늘 이제 12월 7일 날 오늘 종목도 지금 추천이 나가고 있고 뭐 3전 2승 1패, 3전 1승 2패, 그리고 3전 3승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나가면 여기서 뭐세 종목이 다 수익이 났는지 아니면은 두 종목 수익 나고 한 종목은 마이너스가 됐는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투명하게 게시판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소장님 소개 말씀이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리고 미국 지수, 뭐 다우지수나 뭐 아니면 나스닥 지수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항상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나오고요. 그리고 계속 쭉 내려보시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현재 시간 9시 대우 PNC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가 같이 나가요. 1050원 손절가 980원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고 두 번째 종목 현재 시간 9시 1분 TNR 바이오펩 현재가 21,500원 1차 목표가 22,100원 손절가 2만 500원 대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세 번째 9시 2분 박셀 바이오 현재가 12만 2천원 1차 목표가 12만 5,600원 손절가 11만 8천원 이런 식으로 금일 세 종목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박셀바이오 1차 목표가 달성에 추가 급등 중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게시판에 이제 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오전 9시 이번에 추천드렸던 종목 뭐 9.5% 상승 이런 식으로 수익이 이렇게 났다는 거를 이렇게 매일 나타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금일 무료 추천주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금일 수익 종목 대원 PNC 박셀바이오, 보유 종목 TNR바이오. 보유 중인 종목은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잘 지켜주세요 하면은 처음에 이제 보셨던 제가 설명드렸던 여기 대응을 이렇게 이거 다 계산해서 해드린 거니까 요거 잘 대응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장원테크 뭐 이런 식으로 목표가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쭉 이렇게 내려 보시면 쭉 내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금일 보유 중인 TNR 바이오펩 손절가 2만 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이 계속해서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저희 뭐 VIP랑 무료 종목 수익률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알려드리고 있고, 또 지금 보시는 것들 평균 또 이게 수익률이에요. 또 이렇게 보시면은 또 이렇게 평균 수익률 이런 식으로 누적 합산 수익률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단기적 손실을 좀 이제 많이 하고 싶다,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빠른 종목들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고 싶고, 좀 이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저희 이제 게시판을 통해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말씀드렸고요. 보시고 좀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좀,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